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 4천여 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